CBS는 지난 2010년부터 태국에 기독교 방송 설립 프로젝트를 벌여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후원에 힘입어 태국의 60번째 방송국이 설립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탐프라폰 옴꺼이 교회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산골 작은 교회에 방송국이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선교사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과 성도 등이 한데 모여 방송국 개국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행사를 가졌고 축하 공연과 개국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태국 기독교 방송 설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번째 기독교 방송을 설립한 겁니다. CBS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이룬 성과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60년 전에 빛을 복음 불문진 태국에서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CBS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방송도 먼 훗날 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큰 방송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CBS 권호서 재단 이사장도 개국 감사 예배 설교를 통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방송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60번째 방송국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더 큰 복음 증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BS가 그동안 태국에 세운 60개 기독교 방송국은 현지어로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소출력 FM 방송으로 소수 종족이 많은 북부 지역에 주로 설립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60번째로 세워진 방송국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12시간 동안 설교 말씀과 찬양, 기도 등을 300와트 출력으로 반경 15km 내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의 방송국 설립 실무를 맡아온 현지 재단은 지난 4년 동안 6억 가까운 재정을 지원해온 CBS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CBS는 방송국 운영 지원금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의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현장이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